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코스코 쇼핑을 가는데요. 오늘 꼭 사야 하는 것은 로봇 청소기와 바베큐 그릴입니다. 입구에서 삼성, LG 가전제품들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한상 든든하고 기분 좋게 코스코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멜라토닌을 젤리 형태로 팔고 있었어요. 수면제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미국 분들은 멜라토닌을 굉장히 많이 자주 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젤리 형태로 된 거는 저도 처음 본 거라 하나 구매를 해서 저도 한번 잠 안 올 때 테스트를 해보고 부모님들 오셨을 때 수면 장애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때 드시라고 드리려고 제가 하나 구매를 미리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하여 바베큐 그릴을 좀 살려고 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15년 전에 미국 오자마자 샀던 게 바베큐 그릴인데 게을러가지고 잘 닦지도 않고 보관도 잘 못해서 친구 또 줬다가 그대로 버렸거든요. 이번에 또 신랑하고 여름에 고기를 밖에서 좀 구워 먹고 두 식구밖에 없지만 아이들 왔을 때도 구워주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세일하는 바베큐 그릴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스 그릴이고요. 299불짜리와 999불짜리가 있네요. 299불짜리가 귀엽고 적당한 것 같고요. 349불은 제가 처음에 샀던 거랑 비슷한 모델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쓰기에 좋거든요. 편리하고요. 너무 귀여운 게 있어요. 79불 99 우리나라 가마솥 같은 느낌인데 이거 가스 연결하는 거네요. 요거 그냥 그릴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엽고요. 또 야외에서 요런 그릴과 함께 요런 식탁들도 999불. 더 이상 짐을 늘리면 안 돼서 이런 거는 스킵. 199불짜리 요거는 직접 불 피워서 쓰는 거예요. 차콜 사다가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9불 99짜리 요 선풍기 저희 4년째 쓰고 있거든요. 좋아요. 자리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요. 사실 오늘 제가 꼭꼭꼭 사야 되는 거는 이 청소기예요. 제가 집 이사하고 저희는 다 지금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거실이 방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샀어요. 이게 얼마나 청소를 잘 해주겠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신랑이 그냥 이사 기념으로 편하게 살라고 사줬는데 세상에나 정말 효녀심청이 따로 없어요. 이제는 이 로봇 청소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4년 쓰고 났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고치는데 139불을 내야 되고 워런티도 1년밖에 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나 세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코스코에서 세일을 한다기에 얼른 와본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예전에 4년 전에 제가 400불 주고 산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4년 전 모델은 한 290불 정도에 살 수 있고요. 신 모델, 먼지 저절로 다 털어주는 신 모델도 400불, 또 좋은 거는 6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냥 더 싼 거를 사서 4년밖에 못 쓸 바에는 더 싼 거를 사서 그냥 쓰고 또 바꿀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물걸레 기능까지 있는 더 비싼 거를 사서 쓸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왔다 갔다 갈팡질팡 279불 요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보다도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600불 정도 하던 건데 가격이 확 내려간 것 같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고민만 하면서 한 3, 4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150불짜리도 사실 괜찮아 보였거든요. 아이로봇 가장 기본형 한 150불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사고 물걸레 150불짜리를 따로 살까라는 생각과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아이로봇보다는 요 샤크에서 나온 거 양쪽에 요 먼지 털이 두 개가 양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요게 더 샤크께 더 마음에 들어서 사실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저 결정장애 있거든요. 449불이면 좋은 가격인데 모르겠어요. 좀 더 쇼핑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바로 그 옆에 49불 99짜리 에어프라이어를 파네요. 에어프라이어 사실 제가 집에서 쓰던 거는 가게로 가져가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좀 작은 사이즈로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 요거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 뭐, 또 최신 기능, 사실 저 그런 거 별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게 좋고, 닦아서 쓰기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요거 49불 99짜리 얼른 하나 집어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쇼핑하다 보니까 냄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제가 사실 그릇이나 냄비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15년을 살았어요. 미국 처음 올 때는 와서 정말 좋은 거다 사서 다싹 바꿀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별로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제가 살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좋은 거 사지도 않고 한국에서 가져오던 거 쓰다가 그냥 하나씩 둘씩 빈 냄비들을 사다 보니까 규격도 안 맞고, 그래서 요즘 집안 살림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정비를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집이 아니지, 두 명이 살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예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199불이면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저분한 냄비들 싹 버리고 후라이팬도 요두 개면 적당하고 큰, 예, 곰국 끓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뭐 누구 왔을 때 크게 국 끓여 먹고 꼬리곰탕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 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괜찮지 않나요? 요것도 머릿속에 담고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의자는 정말 해마다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 요것도 깔끔하니 컵받이도 있고 해서 요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32불. 가격 괜찮네요. 양말은 온가족 양말 알디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 구두 신을 때 맨발로 신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신으면 좋은데 항상 미국 거 샀다가 실패하고 다 버렸었거든요. 다 벗겨져 가지고요. 한번 또 속아보는 셈 치고 8개 699 하나 구매했습니다. 집에 와서 신어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완전히 안 벗겨지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았고요. 정말 강추 아이템 있어요. 키친 타월 행주로 나온 건데요. 요거 구매하셔서 수건으로 써보세요. 정말 너무 딱이에요. 100% 올게닉 순면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촉촉하니 빨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수건으로 너무 좋아서 저는 두세 개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말 강추. 아, 또 부엌에 요 싱크대를 교체하고 싶어요. 수도꼭지와 싱크대 도막까지 다 합쳐서 279불. 와, 이거 공사가 좀 커져서 참아야 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아, 큰일이에요, 큰일. 자꾸 집 보러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빨리 이사를 가든지 집을 고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 비스코프 아시죠? 커피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과자. 예, 오늘 하나 꼭 사야 되겠어요. 이 안에 네개큰거 들어있는데 479예요. 그리고 정말 대박. 이거 새우튀김이에요. 30개 들어있고, 4불이나 디스카운트해서 12불 49. 오늘 이거 대박 상품입니다. 일식집에서 먹는 그 새우튀김 그대로의 맛이에요. 가게에서 샐러드 위에 4개나 5개 튀겨서 799, 899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 저희 큰아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오늘 3개 구매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먹으면 좋은 일식집. 해초. 이거 한국 글씨로, 한국말로 그대로 해초 샐러드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일식집에서 정말 대박 상품이고요.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해초 샐러드도 얼른 샀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슨 치킨 텐더도 오늘 샀어요. 이거 저희가 항상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치킨 텐더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요즘은 그냥 이거 사서 팔아요. 정말 이것도 맛있고 미국애들도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얼렁뚱땅 지금 가전제품 하나도 꼭 살려고 했던 로봇 청소기 그릴은 사지도 못했고요. 이것저것 또 그래도 사다 보니까 400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쓰는 치즈, 과자들 종류들도 좀 샀고요. 가게에서 파는 머핀도 샀고요. 오늘 저녁은 해초 샐러드하고 새우튀김 에어프라이어에 맛있게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둘이 오늘 소고기 스테이크 해먹기로 해서 스테이크도 샀습니다.
중년이 되니까 이제 좀더 간단하게 점점 더 사실은 요리하기도 싫어져서요. 점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건강에 나쁘지 않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뭘로 준비하셨나요? 맛있게 먹고, 예, 기분 좋게 또차 한잔 마시고 얼른 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쇼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기하고 그릴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미국 애틀란타에서의 틀맘이었습니다.